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. 그 우선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지역에서 하는 문제, 지역이 주체가 되는 문제, 또 지역 차가에만 문제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저희 과거에 그 예술 활동을 하신 분들, 또 그다음에 그 창작 활동의 결과물들의 히스토리 정리 이런 것을 토대로 한 그 작가들의 어떤 가치 세계를 조명해주고 그들의 연대, 그들의 그 역사 속에서의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예술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주고 또 그것을 전파해주고 하는 그 제도적 장치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느낍니다. 또 그리고 지금 동시대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비평을 해줄 수 있는 구조, 또 그 비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 정체성과 많이 관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끼고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보완해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, 그것을 앞으로 깊이 좀 성찰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